안녕하세요. 마음행복 아틀리입니다. 오늘은 물방울 페페라는 식물과 토끼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물방울 페페는 뿐 그 잎사귀 모양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물방울처럼 아니면 동전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귀여운 식물이랍니다. 이 식물을 무척 좋아해서 오늘은 그동안 꽃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 식물을 그려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식물과 토끼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토끼도 옆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한번 스케치 먼저 그려볼게요. 물방울 페페는 따로 스케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글동글한 식물이라 토끼는 한번 스케치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웅크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토끼 몸을 이루는 몸통을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위에 토끼 얼굴 부분을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 토끼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생각이 나시죠? 얼굴 아래 볼 부분이 이렇게 통통한 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볼을 볼록볼록하게 그려주고 머리 부분은 조금 그 볼 부분을 차지하는 것보다 머리 부분을 조금 더 길게 그렇게 그려주겠습니다. 눈도 살짝 그려보고 그리고 뭐 귀 그리고 몸통 표현 동그라미 그대로 몸통 표현하고 그 밑에 발이 두 개가 살짝 보이게 그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토끼 채색은 모나미 수성 사인펜으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밑그림을 살짝 그려줬어요. 그리고 화분 먼저 색을 칠해주려고 합니다. 화분 색은 옐로우 오렌지에 오렌지나 번트 앰버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그렇게 그려볼게요.
화분은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나뭇잎 그 다음에 그려볼게요. 나뭇잎을 채색하기 위해서 가장 연한 색깔, 중간, 가장 진한 색깔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줬어요. 연한 색깔은 샙그린에 레몬 옐로우를 섞어줬고 중간은 샙그린을 기본으로 했고 가장 진한 색은 샙그린에 울트라마린과 이번에는 보라색을 살짝 섞어봤습니다.
자, 잎사귀는 이제 완성했습니다. 잎사귀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번에는 화분에 음영을 한번 넣어 줄게요. 밑에 떨어진 잎사귀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토끼 입에, 토끼가 잎사귀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토끼 입에 그 잎사귀 먹다 남은 그 줄기 부분도 살짝 그려줬어요. 자, 이번에는 사인펜으로 토끼를 한번 그려볼게요. 연한 색에서 시작해서 진한 색으로 그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토끼를 음영을 생각하면서 털의 질감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사인펜으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붓으로 연한 색부터 색이 너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고유의 색이 잘 나올 수 있게 붓질을 해줍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다시 사인펜으로 살짝 그려줬습니다. 자, 이제 토끼 눈을 그릴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떨리네요. 잘 그려볼게요.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네요. 부족해 보이는 부분 조금 더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은 다 완성한 듯 하네요. 여기에 또 걸맞는 켈리 한번 써볼게요.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라는 글귀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완성. 토끼도 귀엽고 식물도 잘 그려진 것 같고 켈리도 괜찮게 써줘서 만족한 그림이 됐어요. 아, 그런데 여기 그림자를 아직 못 그렸네요. 그림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늘 그림 어때요? 귀엽죠? 물방울 페페도 이름처럼 식물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토끼도 너무 귀엽게 잘 그려진 것 같네요. 미리 그려본 그림도 함께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림이 좋으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새로운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